여기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. 이 악에 대해서.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자님은 악성이라고도 합니다. 근데 뭐 그걸 내세울 거가 안 되니까 이제 얘기를 안 할 뿐인데 이 양반은 좀 마음에 드는 좋은 노래가 들었다고 하면 사흘을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그 음악에 취한다고 하죠. 그만큼 악에 대한 대가인데 이 양반은 이제 이 양반 시대에 이 양반이 이제 쭉 사서상경을 쭉 정리해 나가면서 보니까 악에 대한 거가 주나라에서부터 악에 대한 것이 소위 정리가 돼서 전달되지 않았던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악을 정리를 한 거예요. 이 양반이 했는데 이제 그 중의 얘기입니다. 궁중의 악을 담당하는 아마 장이 태사인가 봐요. 여기 대사라고 적혀있는데 읽기는 태사를 그립니다. 태사에게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어 대사락 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. 왈 뭐라고 했느냐? 악기 가지야라. 악 그것은 그죠? 내가 좀 알만한 것이야. 악 그것은 알만해. 영 모르는 사람 내가 아니야. 그러니까 당신하고 얘기해도 돼. 그러면서 이제 이 태사에게 이 양반 이제 기능 면에서 소위 이제 잘하는 사람이겠죠. 이제 기능자들이니까 이제 이론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. 그 공자 가에 보면 가르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만한 법이지 내가 아는데 그 시작할 때는 흠냐라 뭐 그 당시에 말하면 궁상각치 요새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하나가 혼연일체가 된다. 혼연일체가 돼서 출발을 한다. 이랍니다. 흠냐라 하나 된다. 그러니까 새들이 뭐 예를 들어 새가 날개 하면 여러 개 있죠. 그러니까 악기가 있다고 하면 여러 악기가 있겠죠. 여러 악기가 있는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앞에 시작 시작하면 이 여러 악기들이 하나 된다. 합 날개가 지중대로 날고 있던 날개가 다 하나가 돼서 혼혈진 뭐 우리가 저는 뭐 음악에 무리하면 바바바바밤 했다 합시다. 그죠? 그 많은 악기가 밤 소리 내는데 다 혼혈일체가 되잖아. 그래 되고 처음 시작은 혼연일세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을 그 다음 그 시작 다음이죠. 다음에는 순녀라는 게 있는데 순녀라는 게 뭐냐 이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번이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그 다음 이 2번이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저 위에 8번이 해야 될 때가 있죠. 이때는 한 사람씩 한 악기만 가지고 그거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악기를 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소리를 낸다. 그러니까 잡된 소리를 안 섞고 이 순이란 순수란 말이거든. 그렇죠.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교자입니다. 요게 목소리 높일 교자니까 이게 뭐냐고 그러면 그 소리를 내는 AB가 또 AB가 뚜렷 하게 확실한 자기의 그 기교를 부린다. 그리고는 요게 이제 역자인데요. 모든 것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혼연일체가 돼서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갈 때는 절대로 소리의 끊임이 없이
이건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러거든요. 실이 이어져 나가듯이, 실이 끊기면 안 되잖아. 실이 이어져 나듯이 면면이 이어져 나감으로 해서 그 한 장이 마쳐서 완성을 이루게 된다. 막 이런 얘기입니다. 한 번 더 설명을 하면, 그죠? 공자님이 뭐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말하였다. 그죠? 태사에게 음악, 악에 대해서 말하였다. 하기를 왈 말입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 왈 말입니다. 악이라는 게, 음악이라는 게, 그것은 내가 좀 알만한 것이야. 알기 가능하게 내가 좀 알만한 것이야.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시작할 때, 처음 시작할 때, 딱 시작할 때는 모든 악기나 모든 소리가, 그죠? 하나로 딱 모여서 한 소리를 낸다. 그죠? 아, 그렇다면, 아 소리만 낸다. 그 다음, 뭐, 이, 오, 우, 그런 거 필요 없다. 다 한 소리 낸다. 모든 음악이 그렇다. 이 말이죠. 그 다음은 종지. 그 다음입니다. 그것을 쫓았으니까. 그 다음은 순녀로 간다. 이제 설명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. 그죠? 이제 이 순녀로 오면 이제 순수하게 잡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 소리만 내도록, 해준다. 이 말입니다. 피리 소리, 뭐, 피리. 그죠? 뭐, 가야금 소리, 뭐, 가야금 소리, 그 소리만 나게끔 해준다. 이 말입니다. 그 다음 뭐냐? 이거를 좀 높이는 겁니다, 단계를. 그것이 뚜렷하게 자기의 기교를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. 그리고는 다음에 마지막을 향해 갈 때 모든 소리가 합주가 돼가지고, 실이 끊어지지 않듯이 면면이 이어나가도록 전부 자유스럽게 하면서 한 장을 완성시킨다, 마감을 한다, 끝낸다. 이렇게 돼 있죠.